우리의 전쟁사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둔 3대 대첩이 있습니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나머지 하나가 고구려의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입니다. 이 살수 대첩은 중국의 수양제죠. 30만의 별동대를 살수, 즉 오늘날의 청천강에서 그들이 퇴각하고 있을 때에 을지문덕이 거의 전멸시킨 전투입니다. 30만 명 중에 살아 돌아간 수나라 군사 겨우 2,700명, 뭐 대승을 거둔 거죠. 군대가 가장 취약해지는 때에는 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 강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모든 신경을 나를 지켜야 한다. 내가 여기 휩쓸리지 말아야지. 뭐 적이고 전투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을지문덕도 이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는 순간에 총공격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에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불어난 강물입니다. 때문에 평소 30m 정도였던 이 강폭이 무려 1.6km, 어마어마하게 강폭이 늘어났습니다. 이 수심도 4m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유속도 급속도로 빠릅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넌다, 위험천만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장정들만이 아니거든요.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200만 명의 사람이 그곳을 건넌다,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단강 도하에 성공합니다. 가나안에 진입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요단강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하며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요단강 앞에서 도하작전에 성공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과거나 지금이나 강을 만나면 군대는 먼저 공병대를 파견을 합니다. 땅개 부대예요. 이 사람들이 보트들을 쫙 연결하고 그 위에다가 널판을 깔아서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빠르게 교량을 건설을 해서 어쨌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안을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끊어져서 상류에서 쌓일 것이다. 그때 마른 땅 건너가라. 참 이상한 방법이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 언약궤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인 만나가 또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괴짝과 같은 그런 모양, 그 위에 뚜껑에는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천사 둘이 날개를 서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시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채로 꿰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강물을 갈라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의 단서의 조항을 내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그 백성의 무리 앞에서 2000규빗 먼저 전진을 합니다.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900m 앞에서 먼저 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규정을 두셨을까요? 인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까이 언약궤가 있으면 그 인파에 둘러싸여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렇게 약 1km 정도 멀리 900m 정도의 앞에 있는 언약궤가 위치를 할 때에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 앞서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언약궤에, 즉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뒤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려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징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야, 서라 그러면 설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처럼 버티고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돌파하고 우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구에 보면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옵사이드 룰입니다. 옵사이드. 그 골키퍼 인근의 구역, 여기는 우군의 수비수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때가 아닌데 상대방의 공격수들이 들어와서 발이라도 하나 딱 걸쳐놓으면 그러면 옵사이드 룰에 걸리는 겁니다. 거기 골을 때려가지고 골인을 시켰다, 무효인 것이죠. 아무리 조직적으로 잘 갖추고 개인기가 뛰어난 뭐 메시와 같은 선수가 여러 가지 재간으로 골을 슛을 제대로 쏴서 골인 시켜버려도 여러분이 옵사이드 룰에 걸려버리면 그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도 이 옵사이드 룰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면 반칙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내 재주와 능력과 나의 재간과 지식을 다해가지고 성취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말씀보다 앞선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4절과 5절에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기 다윗의 놀라운 인생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여, 주님의 도, 즉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평생의 인생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고 사울왕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든 궤교를 다 깨뜨려 주시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진을 하고 또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인생 장애물을 돌파해 전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오늘의 언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것은 말씀이 앞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앞서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들이 했던 다른 한 가지 일이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나간 광야 생활 동안 언제나 이 진체제를 통해서 전진을 했었습니다. 진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12지파 아닙니까? 3지파씩 동서남북에 총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진군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진체제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는 시점에 그들은 진체제를 일시적으로 해체를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체제 그대로 이 요단강을 통과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앞의 14절에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나간 40년 동안 이 진체제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었고 그들은 외적의 침입과 위협 앞에서 방비를 해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겁니다. 이걸 해체한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한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입에 달려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뻔해요. 뻔할 뻔짜입니다. 진체제 해체하라 그리고는 장막을 떠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야. 이거 진체제 해체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 왜 하필이면 이거 해체하라고 하냐. 이거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그 진체제를 해체를 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요단강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소탐대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해 전진해 나가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이 구본용 씨라고 하는 분이 냈던 책의 제목과 같은 거지요. 그분이 이 책에서 뭘 말합니까? 과거의 구태와 구습으로부터 그냥 그 안전감 추구하며 웅크리고 있는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 결별해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도 1인 기업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색을 해야 된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IMF가 탁 연결이 되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책이 막 대박을 터뜨리고 초대형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막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데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용하셨고 교회사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언제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의 시간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동리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쟤 지금 뭐하냐?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시족사회에 같이 있어야 안전을 도모하고 미래가 보장이 되지. 쟤 지금 뭐하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에 하나님 위대하게 세워놓으시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양아들의 위치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보장된 애굽 왕궁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와, 참 믿음 대단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다 간증의 주인공들 보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때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익숙해 지금 그냥 여기가 좆싸우니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좀 일어나 봐라. 너 말이야 이제는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의 행태에서 이제는 벗어나 거룩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도전을 한번 나서지 않겠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별거 있겠나 이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물타기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참 이 모습 속에 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을 일으켜 주세요. 도전을 주세요.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한번 온데 있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날아올라야 하지 않겠니? 때로는 우리가 죄에 그냥 한 발을 들이우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그 죄의 대가가 주는 평안함과 무언가 대가를 우리 맛보면서 그냥 거기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거기에 그렇게 틀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실 때가 있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너 알잖아. 벗어나야지. 그 감동.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데 있죠. 그 안전감, 그 익숙함.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꼼짝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엄청난 소탐 대실인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익숙함과 자금, 그 편안함에 요 이익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냥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 전도 집회를 하실 때 스텝으로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요, 진짜 선지자 같아요. 딱 이렇게 막 하여튼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냥 호기심에 와본 사람 막 다 뒤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막 시끌벅적한지 몰라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분이 노사도처럼 하얀 머리를 쫙 휘날리면서 딱 강단에 서면 그 눈빛이 형형합니다. 이분이 딱 서는 순간 이 분위기가 달라요. 이 공기가 달라져요. 와,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고 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 성령께서 막 운행하신 느낌이 나요. 딱 15분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쭉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 강단 쪽으로 다 줄 서가지고 몰려 나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분들 인적사항 받고 또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은 그 대답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다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언젠가 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일입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폭력배 미키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 듣고는 도전을 받았어요.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이래요. 예수 믿기로 마음이 막 이렇게 동해가지고 거의 이제는 결단의 지경에 이르는 상태가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거든요. 조직폭력배의 그 삶에서 이제는 손 털고 나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포기할 거 포기해야 한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런 항변을 해요.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친구들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아, 기독교인 영화배우도 있고 기독교인 운동선수도 있고 기독교인 사업가도 있다면 기독교인 폭력배는 왜 문제가 되나요? 그런 걸 다 포기해야 한다면 또 그게 기독교라면 난 거기서 빼주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 영생의 복음을 들었어요. 천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조폭 생활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형님 하면서 그러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이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저는요 가끔 요즘에 그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씁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드릴 때마다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하면서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예배드렸던 게 우리 2년 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3부가 제일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찼었던 때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그런데 그 많은 막 천여백명 뭐 이분들이 다 어디 가셨는가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파파 할아버지 파파 할머니들 교통도 이제 우리가 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자녀분들이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제가 신방보고를 보면은 거기 있거든요. 교회 너무너무 싶은데 자녀들이 진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못 가시는,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그냥 영상예배에 입막혀버린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2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거기 너무 익숙해버린 거죠. 편해버린 거예요. 교회 오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가족들 막 들쑤셔서 이렇게 세워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또 오는 길 시간이 길거리에서 막 이게 허비가 되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딱 한 시간 요 시간이 예배가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정성, 샤워하고 교회를 나서는 그 정성, 오는 길에 참 분주하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거리를 나서는 그 정성, 그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의 전 과정의 한 부분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있어요. 저는 야 이러다가 한국 교인들이 앞으로도 코로나 완전 종식돼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참 꽤나 많겠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실 수 있겠다, 늘 그 부분이 참 착잡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만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 얻는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자녀의 때에 그 믿음이 정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 중차대한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그 시기에 이 아이들이
교회를 모른다. 이 주님의 전, 성도의 교제권, 예수의 몸인 이 교회를 놓쳐버린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물론 좋지요. 그러나 신앙 놓쳐버리고 교회 놓쳐버리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 뭐에 써먹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실 때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몇십 년 사는 인생,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이 중요한 자녀의 그 영적 형성의 순간을 놓쳐버려서 이 아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손을 떠나가는 그때 과연 이 아이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셔야죠. 좋은 대학 못 가도 소용 괜찮아요. 좋은 직장 못 가져도 사실은 괜찮아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건실한 자녀,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다 닫아져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연다고 몸부림치고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열려요. 우리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 부분으로. 그때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탐대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통과하여 전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익숙한 진체제를 해체하고 요단강 도하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놀랍게도 요단강이 상류에서 물이 딱 멈추고 거기에 막 차곡차곡 쌓이더니 그림이 이게 제대로 그려지세요? 그러더니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강물이 어떻게 됐냐,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지방 근처에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절벽이 하나가 있답니다. 절벽이. 그런데 가끔 지진이 이곳을 강타를 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큰 바위들이 막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요단 강물을 일시적으로 딱 그 물길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딱 끊기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벌써 두 번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1267년 12월에 16시간 동안 요단 강물이 물이 끊긴 적이 있답니다. 16시간 동안. 또 1927년에도 7월 21시간 동안 거의 하루 동안 이 물이, 요단강 물이 딱 끊겼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 시점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아담 근처의 그 절벽에서 어마어마한 돌들이 떨어지게 하여 물이 끊어지게 하셨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홍해 사건처럼 완전한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를 이루셨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진을 통해서 요단강 물을 끊어지게 하셨던,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던 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 요단강은 계속 갈라져 있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서 백성이 다 200만 명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동일한 맥락을 가진 몇 개의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양 좌우에 벽이 되어서 홍해 사이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도 건넜죠.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같은 맥락이에요. 만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홀딱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 순간 거기를 건너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장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기도들, 이 기적들은 기도를 통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장애물을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장애물이 고달프고 괴롭고 두렵고 버거워도 기도로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간입니다. 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기도 시간은 연합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과 그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연합한 그들이 거기에 발을 탁 디디고 서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그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서 계속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요단강 같은 인생 장애물을 돌파하기에 필요한 능력과 담대함과 끈기와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 장애물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모두가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면면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도전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버텨내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가 유구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왔음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링컨의 별명은 기도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요, 남북전쟁 승리한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요, 남군에게, 워낙 초기에는 남군이 강했거든요, 완전히 괴멸당하고 남군에게 패배 바로 직전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링컨이 자기 막사에다가 문 다 걸어 잠그고 흰 손수건을 걸어놨다지 않습니까? 그럼 군사들이 다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야곱의 얍복강가의 씨름과 같은 기도를 지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우리 대통령이 기도 가운데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링컨은 그 고통스러운 남북전쟁의 기간을 기도로 끝까지 버텨내면서 결국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가 다 식어버렸어요. 다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우리 교회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열망을 가지고 찾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언제 확연하게 갈라지느냐?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 위기 아무리 크고 다가와도 넉넉히 버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 위기가 다가오고 분열의 영이 공격해오고 마귀가 핍박과 도전으로 밀고 들어오면 무너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종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아니 코로나 블랙에까지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신의학과가 예약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꽉 밀려있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 얼마든지 버텨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끈질긴 기도로 잘 버텨내면 우리는 요단강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결국 돌파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언약궤 따라가는 이스라엘처럼 말씀이 앞서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는 진 체제를, 그 익숙한 체제를 일시적으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도전을 주실 때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익숙한 자리, 익숙한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익숙한 냉랭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결별하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백성 다 건너는 동안 끝까지 버텨냈듯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다 극복될 때까지 우리 기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의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